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해년 돼지띠. 13살, 25살, 37살, 49, 61, 73살이에요. 근데 이제 정해생이라고 하죠, 13살들. 올해 기해년 운세를 보니까 어린 자손들이 이렇게 잔병치레가 좀 많겠어요. 지금 현재도 감기를 앓고 계시고 이렇게 열도 나고 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대체적으로 돼지띠들이 올해는 뇌가 오는 복을, 고집이 너무 셔요. 대체적으로 돼지띠들이 뇌 주관이 너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는 자손에게 우월어를 공경한다든가 예의범절을 좀 가르치는 한 해를 삼으셔야 될 것 같아, 13살짜리들. 그리고 이제 내가 감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주의하셔서 안 걸리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폐렴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내가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질 수가 있는 그런 한 해에, 어린 친구들이라. 그리고 이제 25살들. 그리고 이 25살짜리들은 올해는 좀 바지런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겠죠, 집안이나 밖에서나. 근데 보니까 너무 편한 것만 하시려고 하니까 얻어먹을 게 덜 하시는 거야. 오는 복도 실실 찬다. 사회에 맞춰야 되는데 그 사회가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한 해가 되셔야 되겠다, 25살짜리들. 올해는 역마이며 방황이 드신다. 그러다 보면 히스테리성, 이게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이 많은 시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짜증이 많은 시기다. 그리고 37살들은 올해는 이별관세며 이혼수가 막 차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리고 사랑을 하시고 연애를 하신 분들은 헤어지는 이별관세도 치시고요. 내가 타박말 내기도 자꾸 비행기가 뜨는 게 보이는데, 해외로 나가실 일도 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걸 떼우고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있고, 관제 대액이며 내가 민연상생에 책임을 짓는 일이 날 수가 있는 해, 올해. 왜냐면 내 스스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발을 찍는 운세가 들었거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조상전이 됐든가 내가 좀 빌어놓고 좀 안정해서 올해 같은 행운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37살짜리들은. 결혼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어머니나 뭐 어른들 모시고 오셔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된다. 올해 같은 해는 내가 잘못해서 일과 사랑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찍어서 아프게 하는 그런 수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올해 기해년 운세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돌자리 두드려가는 그런 운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수를 놓고 보면 승진의 운세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위로 올라서는 경기 들으셨고, 그리고 내가 이득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좀 바쁘게 움직이는 수전이며, 그리고 내가 이제 유통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세도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용도삼위격이다. 끝에 가선 결론은 내가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되셔서 올해는 좀 돌다리를 좀 두들기면서 갑시다. 49살 신해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자중자해, 그리고 이동, 이사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거,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미뤄서 하셔야 된다. 그래도 올 기해년 음력 10월은 넘으셔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계획했던 걸 조금 미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하나가 편하면 하나가 불편한 게 나오시고, 집안 진중에 이렇게 우환이 들어서 올해는 곡성소리가 난다고 하면, 뭐 내 부모님은 할 수 없지만 올해는 조문이라든가 이런 조객이라든가 이런 거 좀 삼가하셔야 하고, 특히 올해는 서쪽이 삼살방인데 그쪽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큰 소리가 난다. 가서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올해는. 예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문이나 이렇게 가실 적에는 뭐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아시는 데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어. 이 겨울에 정월, 2월을 이렇게 넘으시면서 좀 수산한 일이 있으실 것 같다 그래. 그리고 61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내가 문서 정리도 하고 싶고, 자손에 이렇게 출가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61세며 올해 한갑인데, 올해 한갑의 상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일이 오시잖아요. 당겨서 이렇게 잡수시는 건 괜찮아, 인사 안 받고. 그리고 미역국을 올해는 끓여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1살 한갑이신데 올해 기해년에는 한갑상도 받지 않고 차라리 여행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 그러면 무형무덕하게 넘어가시는데, 집안 단속을 잘하래요. 문 단속을 잘하시라고 하시거든. 도둑수가 있으시다고. 왜냐면 내 집안 안에 도둑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손재를 보는 운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73살. 73살 되신 분들은 올해는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자꾸 들여와서 좀 안 좋은 일이든가 내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일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올해는 효도도 받을 일은 있다고 하시나 내 개 일실상을 보면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마무리신데 활동은 조금 둔화가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줄여가는 듯, 내가 멀리 가는 것보다 타방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낙상 계단을 내려오면서는 정말 하나하나 잘 딛고 내려오셨다. 어지럼증도 많이 드시는 해. 그래서 내 몸이나 건강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해고요. 금전의 손실은 좀 나는 해예요. 그래서 음력 10월이라 그래요. 음력 10월 달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올해 기해년 돼지들 대체적으로 보시니까 좀 운세가 빠르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해야 먹을 게 많다고 해요. 거저 얻어지는 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돼지띠들이 조금 성격 고집도 세신데다가 나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시잖아요. 좀 배려심이 있는 한 해가 되시면 잃어버릴 게 좀 덜 하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해년에 참고하셔서 좀 대박 나시고 편했으면 좋겠습니다.